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그때는 너무 몸이 처참해서 카메라에 담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습은 약 10일에서 14일 뒤 2kg에서 3kg 정도를 감량한 뒤에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인데요. 3kg 감량한 모습에서 최근의 모습을 비교해도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다섯 번째, 깊은 수면과 길어진 수면 시간. 제가 카니보어를 하면서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 것은 깊어진 수면과 길어진 수면 시간이었어요. 아홉 번째, 식욕을 부추기는 식재료나 알러지 음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다이어트 로그 언더바 케토의 저의 식단과 저의 식단 일기, 바이오 해킹 일기 등을 적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카니보어의 단점. 세 번째는 제가 카니보어를 진행하면서 3개월간 느낀 것들. 네 번째는 카니보어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만의 팁입니다. 그러면 제가 카니보어 식단을 하면서 느낀 단점은 무엇일까요? 풀을 먹인 소 또는 양의 고기나 무항생제 돼지고기, 자연산 연어 또는 생선들, 방목한 계란 또는 풀 먹인 고기의 각종 장기들, 풀먹인 소의 지방 등을 자유롭게 구할 수 없다면 식단이 단조로워져서 식단에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좋은 질의 고기가 아닌 일반 공장식 축산 고기, 양식 생선 등을 이용할 경우 환경 호르몬, 항생제, 성장 호르몬제, GMO 등을 과다 섭취하게 되어 도리어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풀먹인 소나 양의 고기, 자연산 연어나 연어 알, 무항생제 돼지고기, 방목한 닭의 고기와 알, 그리고 풀먹인 소의 내장 등을 한국보다 편하게 구할 수 있었으며 대량으로 구입할 시 한국과 비교하여 감당할 만한 가격이었습니다. 또한 고기의 질과 영양, 맛도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카니보어 식단을 이어가려고 하니 가격도 높고 고기의 질이나 맛도 떨어지고 좋은 고기의 내장이나 부속물을 사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식단이 단조로워지고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 같은 식단을 먹더라도 배고픔을 더 심하게 느꼈어요. 두 번째, 탄수화물 음식, 디저트 음식에 대한 욕구가 터질 수 있다. 이때는 그냥 편히 먹고 다음 끼니 때 단식하면 됩니다. 또는 키토 간식을 이용하시고 너무 카니보어 식단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외식할 때 좀 불편합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있고요. 외식 비용이 고기 위주다 보니 높아지더라고요. 다이어트 로그의 카니보어 식단 후기. 부제, 내가 느낀 카니보어란? 첫 번째, 엄격 카니보어 3단계만 고집하지 않고 야채 없이 각종 육류들을 잘 조합한다면 질리지 않고 즐기면서 식단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고기마다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고기를 드시는 것에 영양적인 이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밥, 국, 반찬의 느낌으로 여러 종류의 고기를 한 번에 섭취한다면 훨씬 더 지루함이 덜하실 것입니다. 초반에 알러지 음식을 가려내고 장이 치료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엄격 카니보어 3단계 시간을 갖는 것이랍니다. 1주일에서 2주일 또는 한 달 등 자신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하여서 풀먹인 소의 살코기, 내장고기, 지방 등을 소금만을 이용하여 간을 하고 그렇게 식단을 함으로써 장이 쉬는 시간을 주고 치료하는 시간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어떤 종류의 육류든 간에 계속 육류 제품에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돼요. 엄격 카니보어 3단계 식단을 하고 나면 바이오 해킹을 하기 좋은 몸의 상태가 된답니다. 저의 경우는 한 달 정도를 엄격 카니보어 식단으로 잡았고요. 그 뒤부터는 베이컨, 계란, 연어, 연어알,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콜라겐, 치즈, 돼지 껍데기 과자 등을 섞어가며 순회 식단을 이어갔어요. 고기의 종류가 다양해지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식단의 지루함이 사라지더라고요. 3개월째부터는 중간중간 치팅도 해주었어요. 키토 간식, 100% 다크초콜릿 또는 외식으로 빵이나 디저트 등도 가끔 먹어주었죠.
대신 늘 간헐적 단식을 함께 해주었고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단기 단식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니버어 식단을 수년간 한 사람들도 많고 채식에서 카니버어 식단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많고 또한 의사분들도 참여하여서 연구나 정보들이 한국보다 많은데요. 그들을 지켜보면 대부분 카니버어 식단과 함께 간헐적 단식 또는 단기 단식을 꼭 같이 해주더랍니다. 저도 단식을 카니버어 식단과 함께 이용해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먹는 것만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몸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가포식 작용으로 몸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낮추고 또 몸에게 지방을 태워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암세포를 줄이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얻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함께 진행해 주었어요. 카니버어 식단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40시간 정도의 단식은 그렇게 심한 배고픔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카니버어에서도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를 선호하는데요. 세일 기간이 안 맞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기를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텔로우를 이용했고요. 후반에는 치즈도 함께 이용해 주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라드와 오리 지방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돼지의 지방이 몸에 잘 맞지 않았고 오리 지방의 경우 오메가6가 높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방목사육한 돼지고기의 지방이 아니라면 가진 환경독소가 지방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풀먹인 소의 버터는 어떻냐고 물으시는데요. 그 버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버터가 증량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치즈의 경우 풀먹인 소의 치즈, 로우 치즈가 아니면 환경호르몬, 에스트로겐, 성장호르몬, 항생제 등의 위험이 있고 치즈의 종류, 랩넷, 브랜드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나 증량 감량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치즈를 이용하지 않았고 월경이 가까웠을 때 월경이 좀 늦어진다면 그때 치즈를 약간 먹어주고 그러면 월경이 곧 잘 나왔습니다. 즉 치즈는 메인이 아니고 약간씩만 이용하셔야 되고 자신에게 맞는 치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카니버어 식단을 3개월 하면서 느낀 것은 초반에 장치료와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하여 엄격 카니버어를 3단계로 진행하시고 그 뒤부터는 너무 순육 식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2개월째부터는 커피도 마시고 3개월 후반부터는 텔로우 외에도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도 사용하고요. 치팅도 했답니다. 생각보다 치팅의 여파는 키토제닉이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카니버어를 하면서 몸이 매우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40시간 단식이라는 무기도 있어서 약간은 좀 더 담대하게 치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니버어 식단을 하면서 설사 문제를 겪는 분들이 저에게 어땠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장치료까지 같이 해서 그런지 두 달 정도를 설사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영양제를 먹지 않았을 때는 설사가 멈췄어요. 그런데 살코기만 먹으니 영양소가 부족한 게 느껴져서 설사가 나던 말던 영양제를 다시 먹어주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몸이 적응한 뒤에 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제가 중간에 자가 칸디다 치료요법을 실행하면서 설사가 다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 여파로 몇 주 동안 다시 설사를 하고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변을 보고 있습니다.